자, 21번 할 차례죠. 여러분들 이제 다 합격하실 것을 뭐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셔서 보통 연락이 많이 오는데 중개사고 나고 나서 연락 오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뭐 사고 나기 전에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하기 전에 뭐 우리 공정무에서 들었다 이런 것을 문자로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뭐 새벽에 전화 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4577-3445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는 이게 실무교육도 아마 언택트 시대에 올해는 인터넷으로만 들을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직 100%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원래는 이게 28시간에서 32시간 실무교육을 받으면 하루만 인터넷으로 듣고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들었는데 올해는 인터넷으로만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실무교육을 하는 데는 동국대학교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동국대학교 중개 실무교육 이렇게 치보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린사이버대 평택대에서 제가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하는 걸 인터넷으로 듣고 싶으면 이게 동국대학교 해가지고 치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부 다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협회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하면 중요한 편은 아니죠. 자, 1번 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입니다. 20명이라고 해서 X고요. 2번 협회의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합니다. 이게 맞네요. 2번이. 그 다음에 3번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면 연임할 수 없다 읽다 했는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4번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5번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지금 여력 비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보상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요세 개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2번에 1번이 맞고요. 2번은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무혐의 불기소 기소 중지는 보상금 지급하지 않지만 무죄 판결은 지급합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지급하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100분 50% 이내로 합니다. 50만 원 이내로 하는 게 아니고요. 틀렸고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요. 합의된 방법이 없으면 균등 배분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5번도. 1번이 정답이고요. 23번. 행정재해처분 효과의 승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 전의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과태료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고요. 2번. 폐업 전의 위반행위가 과태료이면 행정처분을 할수 라고 했는데 요거는
국토 요거는 명문 규정은 직접 없는데요.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과태료이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폐업 기간이 3년 넘으면 등록 취소 못하고 폐업 기간 1년 넘으면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없죠. 근데 과태료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폐업 전의 위반 행위가 과태료에 해당되면 다시 재등록하면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3번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 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다면 횡령 처분을 할 수 없다. 1년이죠. 1년. 업무정지는 1년이 경과되었다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폐업기간 1년이 경과되었다면. 4번 이중등록한 개업공개사의 폐업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없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등록 취소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도 할 수 있다. 예, 5번이 맞습니다.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이 있죠.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법조문에 있는 명백한 답인데 3번도 6건 해석은 과태료인 경우에는 1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법제 40조에 보면은.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절대적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3번이죠. 기억은 임의적 취소고요. 리얼, 미엄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답 3번입니다. 전원 암기를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했는데요.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4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디귿에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리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암기사항이고요. 시험에 두 문제 이상 나오니까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옳은 것은 했는데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틀렸고 3번은 연수교육은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직무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맞네요. 그 다음에 5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 것은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6번에 4번이고요. 27번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부모 추 개운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 부당한 표시 광고, 이거 올해 3개 신설됐죠?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것인데,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 이 3개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3개가 신설됐다. 부당한 표시 광고는 등록관청이 부과를 하고요.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합니다. 구체적 기준 500입니다. 개별 기준이 500, 그 다음에 개별 기준이 400, 300, 200, 연수교육은 최대 10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아니한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협회 개별 기준 500,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200만원, 연수교육받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입니다. 최대 100만원. 자, 그래서 이 개별 기준이 시험에 뭐 자주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험에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역은 400, 니은은 200, 디귿은 250, 리얼은 3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5일이 아니고 20일이 아니고 25일이죠. 자, 1번은 권리 이전 내용,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요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2번이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조건 또는 기한, 거래금액,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은 정정 신청할 수 없지만 변경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 해제 등의 신고는 30일 이내 해야 되며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예,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거짓 신고 요구, 그 다음에 거짓 신고 조장하거나 방조만 자진 신고 대상이다. 예,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겠죠.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6가지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하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었죠.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2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해제 신고는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2번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신고 대상입니다. 3번 제출 대행이나 1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도 전자문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전자문서 안 됩니다. 제출 대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즉 대리인은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하는 경우도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4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조사 시작되기 전에 거짓 신고 등을 자진 신고하면 50% 감경하는 게 아니라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하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하면 50% 감경합니다. 따라서 29번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인이 증여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매매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게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이 있는데 이 매매 계약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외국인인 경우에만 신고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계속 보유 신고 6월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번 외국인 집합 건물 대지권을 그 건물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예.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는데 그 건물만 취득할 수 없으니까 집합건물은 대지도 취득하니까 허가받아야 됩니다. 만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이라면 4번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소위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의 토지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할 때 무조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이유가 이 상호주의를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있죠. 미국이 경찰국가니까 미국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미국, 중국이 지금 G1, G2 마음대로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죠. 거의 미국 마음대로죠. 그래서 상호주의는 사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5번 외국인이 경매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6개월 이내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요. 3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이용 의무 기간 2년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죠. 현상 보존은 5년입니다. 현상 보존 5년. 사업용 토지는 4년. 그다음에 이런 거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 토지 취득, 편익 시설 이런 것들은 2년이 되겠죠.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 중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1번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대상 물건의 표시가 아니죠. 이거는 2번은 비주거용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하고 기재를 하고요. 예,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내진 설계는 대상 물건의 표시에 기재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을 봐야 됩니다. 내진 설계는 주거용만 기재한다고 했는데 비주거용도 기재합니다. 5번 실제 권리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33번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4번 기업에 등기된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에 관한 상란에 기재한다 했는데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 기재사항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기억 들렸고 이번 비승로시설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기재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 등기부에 나타나니 공부에 등기부 등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디귿 맞고요. 리얼 그 밖의 시설물란은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에 기재하며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미음에 중개보수나 실비금액 산출 내역만 기재하면 된다 했는데 예,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분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립묘지는 국립묘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번,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1번은 맞습니다. 2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모두 사전신고입니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요.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지만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을 준용하면 공작물이기 때문에 최단기 존속기간이 5년이 되겠죠.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4번, 매수인이 착오로 자신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묘지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면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예를 들면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는데 1번지 땅을 사가지고 이게 자기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주점유에 해당돼서 이 남의 땅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취소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들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것이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해도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판례입니다. 즉 분묘기지권자가 종손이 분묘기지권에게서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소유권에게서 방해배제 청구로서 비석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5번.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던 지문이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5번, 전자계약.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전자적으로 체결된 거래계약이 서면에 의한 작성행위를 가름한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를 전부 전자적으로 인터넷으로 작성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죠. 2번, 전속중개계약서도 전자적으로 전자계약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중개계약은 전자계약으로 가름한다는 말 없습니다. 자, 38번입니다. 38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지금 이번에 국회 통과된 거 개정된 거 문제는 아직 없었는데요. 이 법 시행일 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예. 조금 있으면 시험 보기 전에 대통령이 공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포된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우리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냐 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정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즉 제1급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이 말이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자, 38번 틀린 것은 답이 4번입니다.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가 아니라 5%입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다 5%밖에 못 올립니다. 물론 상가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5%밖에 못 올린다. 이걸 적용하지 않죠.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1년에 5%만 올릴 수 있죠. 주택도 1년에 최대 5%는 올릴 수 있습니다. 최대. 그리고 주택 2년에서 계약갱신 요구에서 2년 연장하는 경우도 최대 5%만 가능하고요. 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하는 것은 뭐 5% 상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예, 지분 과반수죠. 과반수, 반수가 아니고 민법 내용이고요. 2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대차 계약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월차임 전환 시 제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전대차인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이 안 됩니다.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갱신은 10년 넘어도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11년, 12년 묵시적갱신은 계속 가지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이 됩니다. 답 4번이고요. 5번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경매 틀린 것은 했는데 경매는 어려운데 기출문제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의 신청이 있다면 D의 경매 신청은 각하하지 않습니다. 예, 기출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최우선 면제에 있는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당면 배당 채권자는 저당권, 근저당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이런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4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입찰을 하게 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인 이상이고 신고 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합니다. 예,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바로 추첨을 합니다. 동점자 똑같이 적어낸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다시 추가 입찰을 실시합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2일까지 돈 내면 되면 11일 날 돈 내도 됩니다. 옛날엔 대금 지급 기일이었습니다. 대금 지급 기일은 딱 정해진 날만 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그래서 12일까지 13일까지 정해진 기한까지 돈 내면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이 답이고요. 40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3번에 있죠. 처음 등록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못하죠.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40번에 1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요.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경우에는 인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인장 등록해놨잖아요. 그것 쓰면 됩니다. 사건 카드나 확인 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중개 실무 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죠. 4번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하여야 합니다. 5번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그 다음에 임의적 업무정지와 절대적 업무정지로 구분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6월 이하 업무정지 할 수 있다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절대적 업무정지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개업을 휴업하면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하면 징역 벌금 과태료 없습니다. 오직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올해 공인중개사법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을 받으면서 힘들게 공부하셨습니다. 힘들게 공부하신 만큼 시험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죠. 지금도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차는 충분합니다. 2차는 암기하면 됩니다. 1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